네, 오늘의 테마주로 서울 옥션 주목 계시네요. 좀 설명 좀 들어보겠습니다. 네, 아무래도 그 최근에 금리 변화가 일단 나타나고 있습니다. 저금리 네. 시대에서 금리 인상기가 도래하고 있는 상황에서 뭐 화폐 가치가 기존에 상당히 낮아져 있는 상황에서 다시금 그 화폐 가치 같은 경우가 도래할 가능성이 보이는데 시장의 하나의 트리거가 최근에 원자재 가격의 강세입니다. 뭐 물론 유가라든지 그러한 가격은 먼저 강세가 나타나는 측면이었고요. 더 크게 보자면 2차 전지 소재라든지 특히 뭐 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10년, 뭐 5년 만에 신고가가 그렇죠. 나타나는 그러한 네. 모습입니다. 그렇다고 하면은 저희가 투자처 같은 경우 이와 연관된 종목을 먼저 투자를 했어야 되는데 재테크 측면에서 조금 더 폭넓게 살펴본다고 하면은 그림에 대한 수요는 이미 뭐 연간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 그렇죠. 모습이고요. 퍼센트로도 네. 증가를 하고 있고 재테크 수단으로도 최근에 조금 각광을 받고 맞습니다. 있습니다. 네. 그렇다고 하면은 왜 그러면 각광받을까? 이러한 부분이 조금 의문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. 일단은 세제 혜택 측면 뭐 6천만 원, 그림 가격이 6천만 원까지 세제 혜택 측면도 있고요. 추가적으로 일단은 화폐 가치가 상당히 낮아져 있다는 점에서 뭐 그런 원자재라든지 이러한 그림의 가치가 조금 더 높아질 수 있는 측면이 있겠습니다. 추가적으로 최근에 비트코인의 강세가 상당히 뭐 최근에는 낮아졌지만 그렇죠. 상반기 대비해서 낮아졌지만 네. 다시금 반등이 나오는 모습인데 여기 안에서 대체 불가 토큰이라고 하나의 무슨 뭐 그림이라든지 이모티콘이라든지 그거를 박제하는 그 네. 그런 게 인터넷에서 볼 수가 있잖아요. 역시 그림도 이러한 부분에서 파생을 할 수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. 네. 많은 시장 참여자들은 과연 비트코인이 상승을 할 수 있을까? 이건 화폐 가치가 없다라고 했지만 시장 참여자들이 이 부분에서 관심을 가지면은 먼저 가격의 가치는 올라가는 모습이었거든요. 저희가 단순히 주식 투자를 할 때도 한 부분만 뭐 그림 가치가 높으니까 서울옥선을 사야 되고 이거는 계속 좋을 거다 이렇게 판단하기보다는 더 큰 그림에서 이 그림이 조금 더 발전할 수 있고 그림 하나의 가치뿐만 아니라 조금 더 형용화될 수 있고 커질 수 있는 이 부분을 찾아야 되거든요. 네.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접근을 할 수 있는 게 서울옥션이라고 판단이 들었습니다. 저희가 이 부분에서 차트를 통해서 한번 네. 살펴볼게요. 뭐 차트는 연초 대비 거의 지금 7, 8천 원 하던 게 19,000까지 오늘 올라갔네요. 네, 네. 상승을 하는 모습인데 저희가 일봉을 보기보다 조금 주봉으로 네. 넓게 네. 한번 보겠습니다. 그 올해 7월 같은 경우 21,900원이라는 가격까지 한번 도달하는 모습이었어요. 이때는 네, 뭐 네. 그림이라든지 그러한 측면이 계속 시장에 부각이 되면서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고요. 네. 하지만 최근에 주가 같은 경우는 일부 조정이 나타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. 네. 왜냐고 하면은 뭐 다른 테마 같은 경우가 시장에 상당히 팽배를 해 있는 상황이었고요. 그러한 상황에서 조금 시장에 관심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었는데 현재 측면에서 봤을 때 다시금 뭐 성장주 같은 경우가 한번 조정을 보였었고 네. 이제 2차 전지 소재라든지 이러한 업종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 상승을 해 있습니다. 그쵸? 여기에서 네. 더 상승을 할 수 있겠지만은 덜 오르고 조금 약간은 조정을 보일지라도 더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라든지 업종을 찾아갈 필요가 있겠고요. 네. 그러한 측면에서 서울옥션 같은 경우는 조금 매력이 있지 않냐라는 결론을 지어 볼 수 있겠습니다. 네.